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고구마 싹을 틔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그 고구마는 집에서 먹다가 한개 남은 거 가지고 싹을 틔워 가지고 지금 실제 저희 밭에도 한번 심었고 지금 두 번째로 또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통 뭐 농사 TV 유튜브 보면은 그 고구마를 흙에다 묻어가지고 싹을 틔우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싹은 잘 튑니다. 그 다음에 이 물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아파트에서도 고구마 싹을 틔우고 그 싹을 잘라서 직접 밭이나 주말 농장에 심어서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잠깐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고구마는 봄이 되면은 살짝 싹이 나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뿌리가 너무 많은데 잘안 보이는데 잠시만요. 여기 보시면 고구마 밑둥을 한20% 정도 싹둑 잘라가지고 이런 물병에다가 그냥 꽂아만 두면은 이렇게 잔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. 고구마 밑둥을 잘라가지고 물에 한 절반 정도 담근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 정도로 엄청나게 커집니다. 그 다음에 이 순들은 뭐 가위로 잘라도 되고 손으로 꺾어도 됩니다. 꺾어도 되고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은 다시 새싹이 나옵니다. 여기 보시면 조그만 새순들이 자꾸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구마 밑둥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간단하게 이 고구마를 순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작은 것들은 자르지 마시고 여기에 놔두면 계속 자라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한 데서도 싹이 또 올라옵니다. 그래서 계속 싹이 올라옵니다. 이 고구마가 완전히 쪼그라질 때까지 싹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고구마 싹을 이렇게 잘 나게 했습니다. 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. 밑둥을 조금만 잘라주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그다음에 뿌리가 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싹이 계속 올라오고, 지금 요거는 그 싹을 몇개 잘랐습니다. 왜냐면 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자랐지만은 이런 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뿌리를 나게 이렇게 물속에 담궈줍니다. 쭉 빠질 만큼. 네? 이놈도 담궈주고 이것도 담가주고 이놈은 뿌리가 많죠. 굳이 이 통에 안 담가도 됩니다. 그냥 이거하고 같이 키우겠습니다. 그래서 고구마 심을 때 뿌리가 이 정도 난 놈은 물만 많이 주면은 아주 땅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고구마는 아직 쪼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싹이 계속 올라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. 그래서 작은 싹은 놔두시고 크면은 잘라서 여기에서 물병에 넣어가지고 뿌리를 만든 다음에 밭에 옮겨 심기를 하면은 고구마가 아주 잘 자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고구마를 어디에 놔두느냐 하면은 그 이런 아파트 베란다 햇볕이 잘 드는 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는 뭐한 24도 5도
그 정도. 지금 뭐 봄철이라서 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거실에서도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가 아주 잘 자라고, 이 싹이 한, 고구마 한 뿌리에, 주먹만 한거 기준으로 한 뿌리에 싹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납니다.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나는 게 아니고, 한 10개만 나고, 따내면 또 10개 나고, 그 다음에 또 10개 나고, 한 30에서 40개 정도는 충분히 고구마 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고구마 순을 키워서 밭에다 옮겨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뿌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물병에 꽂아서 잔뿌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잡초 관리 이런 거잘 하시면 고구마 농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상 간단하게 고구마 싹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